얼만 드실 거예요? 성인용 입체 마스크입니다. 예, 우한 코로나 대구 지금 발생했는데 거기 맞춰서 집에서 만들 수 있도록 김경혜 선생님이 패턴 하는 걸 가르쳐 드립니다.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은 집에서 이 패턴을 만들어 보셔요. 시작하세요. 예, 우선 직선으로 10.5cm를 먼저 그어주고요. 10.5cm라고 네, 적어주세요. 10.5. 그리고 세로로 우선 15cm를 먼저 그어준 상태에서 4cm, 4cm, 4cm씩 표시를 해줍니다. 4, 4, 4, 3. 그리고 제일 마지막 줄에 직선으로 8.5, 평행, 제일 위에 선과 평행되게 8.5cm를 그어줍니다. 그리고 4cm, 4cm 내려온 중간 지점을 12.5로 해서 또 평행되게 그어줍니다. 그리고 치수를 적어주세요. 예, 8.5, 12.5. 이 상태에서 우선 8.5와 12.5 그어주시고 10.5와 12.5를 그어주십니다. 그리고 8.5 이 선에서 3cm 간격이 되어 있는 이 선을 서로 만나게 해주고요. 그리고 4cm, 4cm 여기 나눠 있는 요 선을 제일 위에 10.5 시작점과 또 만나게 해줍니다. 여기에서 0.5cm 정도씩 밑으로 옆으로 살짝 그어주고 곡자로 여기를 약간 둥글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둥글게 해줘야지 마스크가 숨을 꼈을 때 숨쉬기도 좋고 모양도 예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제일 윗부분은 코가 닿는 부분이니까 약간 곡선 이쁘게 곡선을 그어줍니다. 1cm 들어가게. 이렇게. 네, 그래서 잘라주세요. 이건 시접은 없는 거니까 시접은 0.5 그리고 끈 들어가는 부분은 한 3cm 정도 여분을 두고 잘라주시면, 원단은 그렇게 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패턴 모양은 이렇습니다. 안감은 뭐예요? 안감은 오가닉 천으로 애기들 옷 만드는 건데, 요즘 이제 이게 유기농이라고 해서, 이게, 건강에 좋다고 입에 대는 부분이니까 이 오가닉 천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패턴을 올려가지고 먼저 모양대로 그려줍니다. 끈이 들어갈 부분은 여분을 접어 박을 거니까 한 3cm 정도 여기 두시고 박음선 부분은 한 0.5 정도로만 시접을 줍니다. 조금 괜찮습니다. 안감을 좀 찍어도 되니까. 그래서 원단을 마름지 않은 원단을 안감에다가 올려서 같이
부탁해 주세요. 어디부터 먼저 박아요? 이 앞부분 앞에 볼로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을 먼저 박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감도 똑같이 안쪽에 들어가는 부분을 다음에 안과 겉, 그러니까 겉과 겉을 마주보게 해서 안감이 원래 조금 작았는데 이게 탄성이 좋아서 이렇게 안감을 조금 당겨서 이렇게 박아주시면 됩니다. 다 맞춰놓고 주세요. 땡땡땡이 땡기시네. 약간 쳤죠? 완전 땡겨도 됩니다. 아, 위아래를 다 박아주십니다. 옆선도 박아주세요. 그리고 당겨서 박아주세요. 옆선도 네. 한쪽은 다 막아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창구멍을 남겨놓고 창구멍을 5cm 정도 남겨놓고 박아줍니다. 뒤집는 것 같았어. 잘라내고 뒤집은 것 같아. 장구멍으로 해서 박아놓은 부분을 다 뒤집어 줍니다. 해야 되는데? 우선 다 하시고 나서 저희는 다림질은 생략을 했는데 다려 주시면 되고요. 다려 주시고 난 이후에 가위 전체 뺑질 위 박음질 해주세요. 여기? 네, 전체 뺑 돌아가면서. 괜찮습니다. 네. 모양을 다 잡으신 후에 깔끔하게 다려주시고 0.2 정도 해서 상침합니다. 상침을 합니다. 이쪽으로 흰색이라서 밑이니까 빨간색이라. 밑이 이런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이제 미실로 주시고. 엄마 이쁘긴 하다 이렇게 하니까. 돌아가면서 0.2 이간격으로 상침을 해주신 후에요. 이제 끈을, 이제 끈을 다시면 됩니다. 다 상침이 되는 상태니까 한 번만 접어서 이렇게 끈을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시고 자기 먼저 걸어보시고 얼굴의 크기에 맞게 매듭을 조절해서 묶어주시고 안쪽으로 당겨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착용해보세요. 이제 완성입니다. 착용해보세요. 얼굴이 나옵니까? 안 되는데요. 네, 옆모습만 나올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너무 편하네요. 네, 얼굴만 나오고 숨쉬기도 좋고 네, 안에 오가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숨쉬기도 좋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보세요.